안녕하세요. 예추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공개된 신규 PVP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이 컨텐츠는 밴 시스템은 없으며 각종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을 하면 세인트 선택창이 나오고 랜덤으로 3명 중 1명을 고르며 총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코스모 선택창이 나오고 랜덤으로 전설 코스모 3개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며 총 10개 코스모를 구성합니다. 코스모 장착창이 나오고 전설 코스모를 장착해 줍니다. 세인트 스킬 관련해서 만약 출전시키는 세인트들 중에 실제 보유한 세인트들의 스킬 랩이 3레벨보다 낮다면 3레벨로 설정이 되고 3레벨보다 높다면 원래 보유한 스킬 레벨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투 시작 전 10명 중 6명을 고르고 진행하며 6번 이기거나 3번 지거나 그런 후에 새로운 라운드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끄소. 静まりなさい。愛を知りなさい。 グレイテストエクリプス。往生際の悪い血の池地獄。スカーレットサイクロン。最高に見せたね。もう時間がない。
我がコスモよ。はっ、愛を知りなさい。エクスカリバーかな。決殺。インファーノソード。セーフ。不動明王。スカーレットサイクル。もう時間がない。今度こそ楽にしてくれ。念通りした。闇の世界静まりなさい。させませんよ。えい、あきらの成功セッター無料。お、往生際よく死ぬがよい。わかったか。我がコスモさせませんよ。愛と平和の大地。成功セクター、愛と平和の大地成功セクター。うお、えい、くらえ、くらえ、くっ、今度こそ楽にしてくれるぞ。無料。もう時間がない。クリスタルローブ。アンブレイカブルボディ。えい、せい、往生際の悪い。どうした、死の池地獄。どうして？もう時間がない。クリスタル。そこをどけ。ローブ。待たせた。もう時間がない。愚かだ。もう時間がない。わかったか。두 번 경기를 해서 600점 획득했네요. 마전 부상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되며 필수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신규 PVP 컨텐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